혹시 저 가수 알지? 저 엘비스 안녕 이제 아 이거는 저거구나. 온 세상에 만약에 엘비스 프레슬리가 불렀다면 그렇게 부르겠지. 돈으로 가기 전에 이렇게 불렀겠지. 아 떠나간 당신이요 아 민민진 아 비그디기 This is coming near. 저 엘비스 프레슬리가 우리나라에 왔다면 믿으시겠습니까? 사람들이 잘못 믿어요 이거는. 그쵸, 못 믿죠. 그러니까 그 엘비스 프레슬리가 예전에 그 70년대, 60년대에 공개 청혼을 했는데 거절한 여자 배우가 있어요. 그러니까 거짓말이 싱잉 스타죠. 그게 누구냐면 앤 마그렛. 엠마을에. 앤 마그렛 그 여자가 부른 노래가 Oh Lonesome Me 그것도 있고 What am I supposed 예, 그 to 노래 알아요. 미텔러 그것도 히트 시킨 여잔데 엘비스 프레슬리하고 같이 한국에 왔어. 아, 무슨 행사차? 그런데 행사지? 예. 행사 페이 받고 왔겠지? 근데 그 유명한 코미디언이자 MC가 있었어. 지금 이제 사망했는데 밥 호프라고 유명한 배우 겸 코미디야. 코미디언인데 그 사람이 가자. 한국에 우리나라 군인들이 있다. 미군들 미군들을 위해서 위문 공연을 온 거지요. 아, 나도 숱하 다녔다. 다녀가와야지 그것도 좀 괜찮아. 군방송을 통해 갖고 군방송. 군방송. 여기만 나는 우리 부대는 좀 많이 왔지 이제. 그런데 우리나라 왔을 때그 소식은 이제 접했거든. 근데 아주 아주 내가 꼬꼬마였을 때, 꼬꼬마. 이가 싹 빠지더라고 앞니가. 그래서 예전에 퀴즈도 나왔어. 앞니 빠지면 금강세? 7살이요! 딱 알았다. 7살에 꼭 이게 앞니 빠지더라고, 그때는. 그냥 뭐 얘기도 없이 애들이 빠져요. 가지고 딱 웃고 뛰려고 찍어오는 게 빠져가지고 없어. 그래가지고, 그때 내가 7살 때 최고로 유행하던 노래가 있어. 그게 뭐냐면, I was dancing with my darling. To the Tennessee World, Tennessee Waltz, Tennessee Waltz. 3박 3박자입니까? 3박자죠, 3박자. 3박자. 이 부른 가수가 패티 페이지. 패티 페이지란 가수인데 정말 유명해. 전 남자 가수인 줄 알았어요, 패티 페이지. 옛날에. 아니, 이분이 27년생이니까 지금 이제 2013년에 고인이 됐거든. 근데 원래는 영화 배우로 입문을 했어. 엘마 겐트린가 그 내가 참 좋아하는 누구더라? 버트 랭커스트라는 그 배우가 나왔는데 거기 단역으로 나왔었나 봐. 하여튼 그 여배우로 그 처음 나왔는데 전 세계 지구촌에 이 테네시 브라더스가 난리가 난 거야. 그렇죠. 저까지도 알 정도면. 그렇지. 그런데 이 여가수가 우리나라에 온 거야. 공연차. 행사차가 아니라 공연차. 공연을 어디서 했냐? 1960년 난몇월 달인지 모르겠어. 7살이었으니까 내가 알게 뭐야 진짜. 근데 그 장소에 있었어 내가. 혹시 미친 어머니 거지. 손잡고. 어머니가 왼손 잡아주시고 아버지가 오른손 아, 잡아주시고 양쪽으로. 거기 매달려서 갔지요. 내가 뭘 알겠어요 어린 것이. 그 지금 퇴계로 충무로인가? 그 대한극장이라고 네, 알지? 대학원 저예. 거기서 공연을 했어. 가장 큰 극장이었었거든 그게. 그래서 대한극장 그러면 난 뭐가 생각나냐면 70mm 시네마스코프 쉽게 배너 이런 영화만 할수 있는 극장이었었어 그 대한극장이. 굉장히 이렇게 꽉 퍼져갖고 어우 제가 자리가 배너를 거기서 봤어요. 그렇지. 그래가지고 앉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내가 무대 위에 올라가서 본 적도 있어. 안 보이니까 뭐 올라가 봤자 뭐. 그리고 난 눈이 아프니까 맨 앞에서 구경했다고. 근데 공연 왔을 때 그때 조명도 시원치 않았어. 대한극장의 패티 페이지가 저기서 걸어 나오는 거야. 쫙 객석에서 저기서 문 열고 쫙 I was dancing, oh, hi, hi. 그러면서 나 걸어 나오는 거야. 그 길에 앉아 있었어 내가 앞에서 세 번째 줄에. 하필이면 아버지 앉아 계시고 나 앉아 있고 어머니가 앉아 계셨거든.
고개하고 꼭 가수들이 하는 짓들 있잖아. 응? 어르신들 보면 노래하면서 하, 인사해주고 애들 보면 뭐 하겠어? 볼때기 만지지? 죽었다나 재질어졌어 거기서. 대단해. 어 무서운 건데 정말 무서웠어. 조명이 없어갖고 그 무대 위에서 그 매니저인가 봐. 매니저가 큰 거울 들고 조명 하나 이렇게 비춰준 거 반사해갖고 그 패티 페이지한테 이렇게 줬던 기억이야. 그리고 왜 더 유명하냐? 아, 그 당시 그 후로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제 우리한테 대선배지만 그 패티 김 그 네, 선생이 원래는 린다 김이라는 이름으로 데뷔를 했었는데 패티 페이지의 영향을 받고 패티 김으로 바뀌셨어. 원래 김자 해자 자자 쓰시죠? 김혜자님이시죠? 본명이? 별걸 다 죄송합니다. 난 큰일 났어요. 저의 뇌 구조가 그렇습니다. 네, 네. 그래가지고 패티 페이지 공연에 앞에 있었던 거야. 그리고 내가 소리 지르는 바람에 테니시 월스를 다시 불렀어. 아마 그때부터 저 공연장에 5살 이상, 7살 이상, 10세 이상 이하는 못 들어가. 아 그걸 물을... 만든 게 형님이시군요. 좀 말썽이 네, 많았어. 그때 신문에 안 난 게 어디야. 참, 저런 걸로는 신문에 났다? 초등학교 국민학교지 그때는 국민학교 네. 2학년 때 신문에 났어 나. 뭐래요? 복막염 수술 환자로 우리나라 최초로 내가 했어. 아, 너무 장난이 심해갖고 내가 그 높은 데서 자꾸 뛰다 보니까 탈장이 된 거야. 장이 이탈한 거야. 그게 탈장이야. 그걸 복막염이라고 그래요. 아. 그때는 그냥 어렴풋한 영어로 여러 의학 용어로 헤르니아 뭐 이런 걸로 들었는데 그 지금 아. 야, 지금 아무것도 아니지만, 그때 큰 수술이었었는데, 그게, 윤보경 박사님이 처음 외과 그 원장님이 맡아서 나를 해준 거야. 그 윤보경 씨가 아마 그 아드님이, 술 마시고 노래, 고래사냥이라는 영화 있었죠? 네네. 그 영화의 그 주인공, 병태로 나왔던 예. 그 친구의 아버지의 친아버님이셔. 아. 그 윤보경 그 원장님이. 예, 배우신 거예요? 아니죠. 원장님이시고 아니, 그 아드님은 네. 그 여기 안경 쓰고 이렇게 그때 하자영 씨하고 아. 윤문섭이지 이름이 윤문섭인가 하여튼 아. 그럴 거야. 막 그게 고래사냥 그 다음에 2편이 병태와 2편이 병태와 영자 아 맞아요. 그 군대 가는데 거기 나왔던 그 저 여자 배우가 이영호 이영호이란 내 친구야. 나하고 동갑내기 친구인데 저 이영옥 씨가 거기다 나왔었죠. 그래가지고 또 한동안 또 로망이었었죠. 남자들한테. 아. 그래서 난 군대 갔는데 갑자기 야! 나 이매진 좀 소개시켜줘. 야! 이영옥 좀 소개시켜줘. 난 미친 줄 알았다. 정말. 내가 뭔 관계라고 내가 그냥 아는 친구인데 그 예진이는 동생이고 그러니까. 난 잘 모르겠다고 그럼 또라이 취급을 하더라고. 그래서 탄생된 거고 하여튼 이 저 테네시 워러스는 아 그때 나 때문에 한번 망쳤던 아무도 모를 거야. 신문에도 안 났어. 근데 지금도 이 테네시 월스 하라 그러면 체인징 파트너를 부르게 돼. 너무 흡사하잖아요. 두 개 흡사하다기보다는 3박자가 똑같아서 그래. 두 개 3분의 3박자 뭐 3박자 여기 내가 악보를 가져왔지. 네. 4분의 3박자 네. 이게 4분의 3박자가 똑같은 거야. 두 곡에 두 곡에 얘는 궁자자 I was dancing with my darling to the Tennessee world. Changing partner. We were waltzing together to a dreamy melody. 거의 흡사해갖고 이걸 합쳐서 불러도 아무도 모를걸. 아, 오늘 소개해 드릴 노래가 바로 패티 페이지가 불렀던 테니스 월스를 준비했어. 아, 예. 함께하죠.